네, 시작할게요. 그 다음 거 속도를 좀 높여서 4페이지에 물의 특성 부분 보시면 여기도 많이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화학 시간에도 물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간혹 틀리는 부분이나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짚고 넘어갈 테니까 정리를 조금 해보시고요. 1번 볼게요.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라. 1번 보시면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109도 각도인가요? 아니죠? 104.5도죠.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 물 분자가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잖아요. 알고 계시죠? 걔네들이 그런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좀 약간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결합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 수소 결합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소 결합으로 비열이 어때요? 크고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다. 대부분이 커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식물 광합성에 수소 공여체로 작용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이게 수소 수용체라고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소 공여체다라는 거 체크해놓으시고 옳은 것은 그럼 3번이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표면 장력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흔히 알수 있는 실생활에서 비누 잘 풀리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표면 장력이 감소하고 비누가 더 거품이 더잘 나고 잘 풀리는 게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고치셨죠? 104.5도, 비열이 크다, 표면 장력이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만 봐주시면 되고요. 2번에 보시면은 이런 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생물 활동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뭐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물이라는 것은 0도에서 1도 올리는 거랑 15도에서 16도 올리는 거랑 20도에서 21도 올리는 거랑 어느 쪽에서 1도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비열이 조금 틀려져요. 그래서 정확한 물의 비열은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의 비열 같은 경우에 열량이 그만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고 2번 볼까요? 얼음이 물로 된대요.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한대요. 또는 물이 거꾸로 얼음으로 변한대요. 이때 밀도가 변하는 것은 물의 단일 분자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일 분자? 물 분자가 있잖아요. 그쵸? 화학 시간에 물 분자에 대해서 배우시죠? 이게 물 분자가 있으면 이물 분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물이면 액체 상태잖아요. 액체 상태에서는 분자 운동이 어쨌든 고체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편이죠? 고체는 이런 식으로 물 분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분자 구조들이 어떤 뭐라 그래야지? 결합력 같은 것들이 액체에 비해서는 분자 운동을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지 활발해지지 않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부피도 변하고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변하잖아요. 이 부피에 따라서 밀도값이 달라지는 건데 분자 크기가 얘가 액체가 되면 커지고 뭐 고체가 되면 작아지고.